안녕하세요. 저희는 예술공장이고요. 저희는 호저벌에서 호저벌에 있는 컨텐츠를 시민들과 함께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양한 이야기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. 첫 번째로 이제 뮤지컬로 했고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 호저벌을 알아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호저벌에 대한 호저벌 오리엔테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호저벌은 300년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. 300년 전에 구유를 위해서 간척을 해서 여기서 쌀 농사를 짓는 생명의 땅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. 네, 호저벌 오리엔테어링은 호저벌을 시민들이 알아가는 시민활동으로 논에 대한 생태체험과 또 논에 대한 식물체험 그리고 논에 대한 이야기들을 몸으로 느끼는 거고요. 지금은 농촌춤에 대해서 댄스 챌린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예술가와 태평소 부시는 선생님들, 그 다음에 횡을 연주하시는 선생님, 그 다음에 이제 일렉기타를 연주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무용수들과 함께 융합공연 형식으로 사람들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볕단으로 저희가 집신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볕단을 가지고 집풀 공예 쪽도 체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시민들은 솔직히 호저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잘 몰라요. 시민들이 호저벌이 어떤 땅이고 300년 역사를 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소중함과 생명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예술적 표현으로 저희가 함께 몸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문화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시고 있고요. 농촌에서의 자기의 그 희소성의 가치 그리고 자기가 풀어내야 하는 그런 뭐 아이러니한 댄스 같은 것들을 예, 몸으로 많이 표현해 주시고 계시죠. 네,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준비한 건 호저벌에 관한 거였고요. 어느 이해관계가 아닌 진짜 이 땅에서 주는 가치만 저희가 설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지금 표현하려고 했어요. 호저벌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래서 즐겁게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뭐 추수도 하고 네, 풍월도 울프고 막 이런 춤들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봤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난장이라는 장르가 나와요. 세 번째 파트에 난장이라는 장르에서 사람들과 진짜 재밌고 신나는 진짜 생활 속에서 느껴보지 못한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네, 그렇게 준비했습니다. 네.